1500년을 이어온 명승고찰 선운사. 고즈넉하고 근엄한 산 사이에도 어느덧 살그머니 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시지 않은 추위 속에서 꿋꿋이 봄의 문을 연 매화가 한창이고요. 보기와 달리 성미가 급해 일찍부터 서두른 수선화도 깊은 산 속까지 봄을 재촉하고 있더라고요. 선운사에도 봄이 왔구나.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운사를 훤히 알고 있는 한 사람. 오늘 저에게 선운사의 봄빛을 안내해 주실 분은 진용 스님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선운사가 품어온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제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는요. 대웅전 뒤춤으로 보일 듯 말 듯한 봄의 전령, 바로 동백숲 때문입니다. 흔히 동백은 겨울꽃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선운사의 동백은 봄 기운을 듬뿍 받고 피어난 탓에 춘백으로도 불린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 동백 씨를 따다가 네. 기름을 짜서 여자들 머리에 맞아요. 머리에 바르고 어머니들 머리에 바르고 네. 또 이제 호롱불도 켜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제 동백을 많이 심었죠. 500년을 묵묵히 자리해온 동백숲은 선운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일도 하죠. 요즘은 상춘객들의 마음을 고운 다홍빛으로 물들이느라 분주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도 예쁘게 물들었나요? 동백숲을 걸어 나오는 아쉬운 마음이 전해졌는지 스님께서 선운사의 봄을 튀어내는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는데요. 선운사를 빙 둘러 제 스스로 털을 마련해온 자생 녹차밭. 몸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녹차는요. 마음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요.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셔야 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밥 먹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네. 동백이든 녹차든 넉넉함이 남다른 선운사. 봄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른 아침이라 바람 끝이 아직은 시렸거든요. 정갈한 다도에 따라 우려낸 향긋한 차의 온기가 몸도 마음도 감싸주더라고요. 향이 너무나도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싱그러운 봄을 마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고즈넉한 또 산사에서 또 이런 차탁도 이쁘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기분도 또 좋고 하니까 차도 마시고.